안녕하세요. 이번 주 에픽게임즈에서 주는 무료 게임은 Sunless Skies라는 게임이네요. Sovereign Edition? 이라는 거고, 다음 주에는 The Falconeer Standard Edition. 이거는 1인 개발이라고 들었어요. 1인 개발 에어 콤뱃, 공중 전투를 담은 게임. 일단 이번 주걸 보자. 이번 주 거는 무슨 게임입니까? 어디 보자. 호러 RPG 로그라이트라는 게임이네요. 장르에 몰아댕기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뭐지?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호러라고? 롤플레이 게임 with a focus on exploration and exquisite storytelling. 오케이. 오케이. 못 알아들었어. 뭐, 어쨌든. 근데 문제가 요게 한국에선 또안 돼요. 이거, 그 뭐죠? 그 한국은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심의 중이라 한국에선 안 되고 해외 계정으로 다운받으세요. 제가 알기로 저 뭐야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였나? 빙이었나? 그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VPN을 500메가바이트인가 뭐 지원해주거든요. 무료로 한 달에 뭐 얼마 몇 메가바이트까지는 지원을 해줘서 충분히 만약에 해외 계정을 만드시고 싶다고 하면 되게 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예. 한번 그것도 나쁘지 않다. 해외 계정이 없으시다면 예. 해외 계정을 지금 만드셔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저 겨울 또 되면 아시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에픽에서 또 이렇게 엄청 좋은 것들 푸는 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해외 계정을 만드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는 이 공중전투. 팔콘이 한국말로 뭐죠? 팔콘이 한국말로 뭐지? 어쨌든, 팔콘이 되어서 공중에서 전투를 하는 공중전투 게임이야. 이런 게 은근히 재밌는데. 액션, 인디, 오픈월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1인 개발자가 혼자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도는 아마 안풀것 같고요. 확인해 봐야 되지만 다음 주에 일단 다음 주에 또 확인해 보죠. 네, 이번 주는 요거 왼쪽 거 받아 가셔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